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새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왜 스튜디오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방송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뭐 취미 삼아 이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을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기다가 효과를 좀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도 하고, 또그 효과 안에서 제 모습이 나오면서 방송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을 저는 스마트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조금 올려서 크게도 하고 또 적게도 하는데, 지금 저 스크린에 보이는 저 모니터 프레임을 다른 색깔로 해야 어울릴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컬러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스크린 것들은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또 얇은 걸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색상을 조금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처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VR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만약 여러분이 만드는 이 비디오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갈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로운 VR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작된 비디오가 만약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는 강의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전 세계의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 늙지 않는 비디오로 만들어진다면 그 비디오야말로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자료, 지식, 경험들을 소중하게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VR 기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전자 칠판을 놓고 그 칠판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남는 그림도 그리고 또 색상도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는 방식의 가상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티미디어 강의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실 안에서 하던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 그 작은 공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정보와 여러분과 자료가 함께 공유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이 더 멋지게 남겨질 수 있을까? 기왕이면 더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는 과거 실제 그 강의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가상 전자칠판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모니터의 크기를 좀 조정도 하기도 하고, 또저 뒤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서 만드는 기술, 모니터 2가 조금 더큰것 같으면 작게도 만드는 기술, 모니터 3를 실시간으로 내려서 그 씬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와 같이 멋진 장면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누구나 이 장면에 대한 강의를 할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를 가진 세상의 이야기를 담는 기술 아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더욱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튜디오를 지금 여러분이 디자인 없이 바꾸는 기술 여러 번 했지만 간단하게 다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 숲의 전경에서 색상을 다소 변화시키겠다 하면은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도시의 풍경을 넣는다고 하면 즉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거기에 맞게 다소 색깔을 바꿔주게 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책상도 바꾸고 벽도 바꾸는 기술, 모듈라 스튜디오 빌딩 기술을 다리면 여러분이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개발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혹은 경험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만 하루하루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숨가쁘게 달리는 지구촌과 함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변해가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이야기를 이 스마트폰에 담글 때에 우리가 아이스튜디오 같은 스튜디오가 하나 있게 되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무한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이 유튜브든 여러분 컴퓨터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후세에게 또 여러분 이웃에게 또 전세계 어느 곳이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2시간이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툴들이 함께 제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스튜디오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언제나 큰 학습 없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표자를 보는 것 이상의 강의 효과, 눈 맞춤이 일어나는 강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녹화, 전송, 스트리밍, 컨퍼런싱, 스카이프나 행아웃이나 혹은 붐, 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가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실제 강의를 보는 것보다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술을 만든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림에 대한 여러분의 박수를 받을 만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비록 아이스튜디오처럼 멋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스튜디오 장면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을 만드는 간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M스튜디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노트북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마우스가 이렇게 장면에 올라가 작동을 하면 커지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더 이 그림이 장면이 커지게 돼서 다 보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장면을 설명하다 보면 저절로 장면이 다시 변하게 되어서 선생님의 모습이 더 커지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선생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모두 자동으로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다루는 아이스트의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우린 이것을 사무실이든 여러분의 세미나실이든 교실이든 스튜디오든 만드는 것을 이번 2017년 다름의 뉴스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고 여러분들 나이도 드시고 또 많은 곳에 일어나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지만 지금 이 소중한 내용들은 녹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강의는 한 시간이든 10분이든 그 비디오가 영원히 세상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의의 의미를 또 그 프레젠테이션의 정보의 이야기가 지금 이 스마트 세상 어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동영상이 보여지는 시대에 하이웨이 정보화 시대를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개방된 소위 정보 2.0 시대, 3.0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아이스토리 기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